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8절에서 11절. 내 책은 오래된 거라서 요즘 새로 그 나오는 그 성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쓴 거라서 바꾸지를 못하고. 자, 찬 줄 알고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으리니 주께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업무라고 들어왔을 때에 나는 빛의 자녀라면 왜 겁을 먹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둠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주 안에서 빛이냐? 하늘을 묻는다면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너는 하나님의 종인가? 하늘은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빛을 밝히는 내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빛이라 했습니다. 나는 빛의 역할을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 것입니다. 나는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는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빛의 생을 나라. 그렇다면 어둠의 길을 청산하라. 나는 지금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다면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했는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가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21절에 가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데 너는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느냐고 하늘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직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사탄마귀 앞잡이가 된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자세부터 깨끗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마음을 씻고 오직 성령의 불로불로 내 죄를 태운다면 나는 이 땅에서 빛을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니 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떨기나무를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타기 때문에 오직 불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면은 내 죄를 다 태우고 내 몸에는 열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몸을 태워라. 내 몸에 불을 태웠다면은 내 불을 받았다면은 내 몸에 불이 얼마나 밝게 비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바르게 서서 네 안에 있는 독과 죄를 다 태웠다면은 회개의 영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바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과연 우리는 회개한다. 회개한다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섰는가?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회개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특권은 회개 있습니다. 회개의 헌자들이야.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저 멀리 가고 오직 악령들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오. 너는 빛의 생활을 해라. 너는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바로 섰다면 내가 이웃과 이웃을 화합시키고 내가 화평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우리 부활하고 나서 바로 일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화평하라 했습니다. 과연 나는 화평합니까? 나는 내 이웃들을 모아놓고 화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까? 오직 소금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녹여가면서 맛을 내주는데 과연 나는 내 몸을 태워가면서 내 몸을 내가 혹사해가면서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봤는가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이라면 빛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가면은 어둠은 물러갑니까? 내가 가는데도 어둠은 그대로 있습니까? 내가 가는데 사탄마귀가 그대로 있다면은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적인 빛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편 2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껄껄껄 웃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받고 칭찬받는 웃음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생활을 다해라. 그리고 오직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너는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려놨는데 우리는 과연 뭘 잡았는가? 생을 잡았는가? 화를 잡았는가? 내가 살을 잡았는가? 내가 저주를 잡았는가? 그것부터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진짜로 예수의 향기로운 시아론의 꽃이 핀다면 나는 이 땅에 복된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복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우리는 볼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면서 우리는 나는 계시받았다면서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너는 볼 걸 바로 보고 너는 들을 걸 바로 들었다면 너는 이 세상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멀리 내세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세를 바라봐야 할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오직 이때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를 위해서 달려간다면은 이제는 모두 다 내 안에 욕심 탐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우리 62절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판을 전기로 갈아야 됩니다. 왜 갈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입었던 때들을 모두 다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린다면 거기에서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판은 그대로 두고 내 마음판은 회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이야무야 살았던 것이 우리네 인생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이여, 이제는 빛답게 살아라, 빛 안에서 살아라 한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매 열매하면은 전도하면은 열매가 전도 열매인 줄을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거기다 믿음 하나 더 보태면은 열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어디 멀리 가고 전도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만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아버지와 연결했을 때에 행복은 거기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구원 입으로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잔뜩 사탄 마귀 오물이 들어있다면은 어찌 구원이 거기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오직 옥토로 만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하나하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낮의 아들들이라면 내 몸에서 밝고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빛이 나옵니까? 오직 우리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들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올무로 다 묶어놓고 있는데 그 올무를 누가 풀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셔서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려고 합니다.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저기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왜 나귀를 풀어와라 합니까? 오직 나귀 묶여있던 나귀가 제대로 행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다면 내가 사탄마귀 사슬에 묶여있다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풀어줘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천국에 가는지 말씀이 나를 타고 천국에 입성하든지 우리는 아버지와 연구해서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평탄합니다. 나는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도 내가 왜 광야길을 가는지 내가 왜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가시밭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심 걱정 고통을 다 내 거에 어깨에 메고 가기 때문에 헐떡거리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비웃습니까? 사탄 마귀가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근심합니다. 얘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수월하다. 그러니까 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 가벼운 짐을 네가 져라. 마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나는 대속물로 왔기 때문에 네 걸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왜 나는 내 자신의 거짓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라고 있습니다. 마귀들에게 우리는 속아서 거짓말을 하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마귀가 먼저 들어가서 현혹시키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예정되어 있던 일이지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학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랐기 못했기 때문에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목매어 죽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도전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면서도 더 무서운 죄를 지면서도 가야 하는 그 인생, 그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가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주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얘야,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는 내세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제는 이 땅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내세를 향하여 본향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네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 영혼은 본향 찾아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국가에서는 우리를 전부 현혹시키고 교회마다 오직 이 잘못한 이유도 없는데 무조건 문 닫게 만드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발정신들이 참 투철합니다. 고발하면 몇 분 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문 닫는 데가 많고 식당에서도 지금 벌금 물은 데가 많다고 합니다.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그런데 그 신고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신고한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이 신고한답니다. 그저 보상금 받으려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야. 우리는 이런 세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멸망하는 짐승인가? 20절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땅에 타고 태어났습니다. 종기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니 나는 멸망하는 짐승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향로입니다. 행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는 할 일이 있어 보냈는데 과연 내가 할 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 바다에 떠있는 배 한 조각 같이 조그만 배 하나같이 내 인생을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는다면 내가 지금 좌우로도 내 길을 잃고 가지 못한다면 그런 길 잃은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보고 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관리장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관리하다가 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성공한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갈 때는 빈손입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